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돈가스와 냉면을 파는 한 식당의 문에 부착된 임시 휴무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진에는 임시 휴업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2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게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 식당 주인은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통화하다가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부득이하게 임시 휴무를 하게 됐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어 일단 베트남에 가서 두년놈들을 아작내고 와서 장사하겠다면서 집안일로 손님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월 17일부터는 정상 영업을 할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안내문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설날 휴가 가는데 재미로 쓴 것,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미안하니까 유머러스하게 돌려 쓴 것 같다는 등 반응이 있는가 하면 꼭 잘 풀리시길 바란다. 지금 베트남에서 추적 중이겠네. 17일에 가서 돈가스 먹고 오기 들어야겠음. 그래서 여기 어디 지점이냐. 17일 날 와서 후기도 붙여놓으라 해줘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진짜라면 궁금하긴 하네요. 추후 후기 올라오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